자,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국가직 7급 화공직 공무원 반능공학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A 더하기 2B가 C와 D가 되는 반응에서 자, 마이너스 RA가 25 세제곱미터 퍼 세크일 때 RA 마이너스 RB, RC 마이너스 RD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요 부호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반응물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생성물일 때는 플러스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를 갖다가 반응물 생성물에다가 그대로 붙이고 플러스도 이렇게 자, 반응물 생성물에 그렇게 붙이고 있는 자, 그런 반응 속도를 우리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A 더하기 자, EB죠? EB. 예. C 더하기 D잖아요. 이때 자, A와 B와 C와 D가 자, 1대 2대 1대 2의 개수비를 갖죠. 자, 요게 반응 속도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A랑 B가 1대 2대 1대 2인데요. 자, RA라고 할게요, 제가요. 그럼 RA 대 RB 대 RC 대 RD. 자, 이때 여러분들 반응물은 보통 마이너스를 붙여주는데 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생성물은 그대로 쓰잖아요. 그럼 요게 여기는 그 반응 속도, 아, 여기 1이죠? 예. 1대 2대 1대 1. 아, 그대로 반응 속도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반응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요 1이 20인 거예요, 1이. 그럼 요게 20이면은 요거 얼마죠? 요 2는 40이 되죠? 요 1은 20이 되죠? 요 1은 20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RA가 20이면, 자, 여기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20은 마이너스 RA를 의미하는 거고 요 40은 그렇죠? 마이너스 RB를 의미하는 거고 요 20은 RC를 의미하는 거고 요 20은 RD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RA인데 이때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면 마이너스 RA가 2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마이너스 RA가 20이니까. 자, 기호는 생략할게요. 그럼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RB로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RB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RB는 40. 여기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RC죠. RC도 그냥 쓰면 되겠네요. RC는 20, 20. 그 다음에 RD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RD가 20인데, 그렇죠. RD가 20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대 40대 20대 마이너스 20. 이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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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3번이죠. 그렇죠? 예. 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예. 2번 보겠습니다. 자, A번. A와 B의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가 400켈빈에서 1 세크 1퍼세크. 자, 500켈빈에선 100퍼세크로 각각 측정되었다. 이 반응의 반응 차수와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반응 속도 상수는 아레니우스 관계식을 따르면 R은 기체 상수이고 LN 100은 4.6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레니우스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레니우스식 K1, 뭐 K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 곱하기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레니우스식은 자 K는 A 곱하기 익스포네셜의 마이너스 2A 나누기 RT. 자, 요게 여러분들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 상수가 변하다 보니까, 자, 요걸 갖다가 제가 이제 만약에 자연 녹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A 나누기 RT.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온도다 하면은, 자, 요걸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1이라고 쓸수 있죠. 그럼 만약에 또 하나, LNK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NA는 똑같고요. 마이너스 2A 나누기 RT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빼게 되면 그쵸? 그럼 LN K1 K2 자 반응 속도 상수의 B는 요거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A 분의 R 그리고 T1부터 1 빼기 T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각각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가 나왔는데요. 400켈빈에서 1, 500켈빈에서 100 나왔죠. 그래서 자, T1을 400으로 두면 요 K1은 1이 되는 거고 T2를 500으로 두면
K2는 100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우리가 구하면 돼.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ln 100분의 1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나오고요. 요거 400분의 1에 5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4, 5, 20에서 2000이죠, 2000. 그리고 요 개수를 낮추면은, 자, 요 통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 5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 계산은 2000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 요거는 2000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또 요거 ln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렇게 써요. ln 100. 이렇게 쓸 수 있죠. ln 100. 마이너스 ln 100분의 1이 마이너스 ln 100입니다. 요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면은, 자, R분의 활성화 에너지하고 2000분의 1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ln 100이잖아요. 자, ln 100은 얼마예요? 보니까는 4.6으로 나왔어요. 4.6.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자, 이거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4.6 곱하기 2000 하고, 이 R도 같이 곱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6.22, 2.428, 9.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죠. 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9.2 곱하기 10의 세제곱 R.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일단 9.2 곱하기 10의 세제곱 R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가 있어요. 단위. 단위가 여러분 세크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 상수를 할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RA를 할게요. 그게 요 K 곱하기 CA라고 쓸 때 요게 N차승이거든요. 이렇게. N차승인데, 자, 요거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몰, 퍼, 리터, 세크.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세제곱미터 세크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단위는, 자, 여기에다가 K라고 하는 단위를 곱하고, 요 CA의 단위는, 자, 그 기본적으로 몰하고 리터에 N차승 이렇게 씁니다. N차승. 그러면 K에 대한 단위가 나오죠. K에 대한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차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은, 자, 몰, 요거 약분됩니다. 약분돼가지고 서로 넘어가요. 그래서 몰, 제가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요거랑 요거랑 여러분들 나누면, 자, 몰하고 리터하고 세크인데요. 자, 세크는 그냥 그대로 살아 있고요. 예. 요거에서 여러분들 이게 1이죠. 1하고 요거 n을 만면 이렇게 됩니다. 1 n 이렇게 나오고, 자, 세크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요게 단위가 돼요, 단위. 아, 요것도 단위인데. 그렇죠, 요것도 단위죠. 예. 그래서, 몰, 하고, 리터, 세크로 요 전체가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세크분의 1이니까, n은 얼마일 때, n은 1차식이 되면은, 세크분의 1이 k에 대한 단위예요. 그래서 요 차수는 1차식으로 보시면 돼요. 정답은 요거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예.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등온 회분식 반응기에서 A가 B로 갈 때 액상 반응을 진행한다.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적분법을 얻은 반응 차수와 반응 속도 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0차, 1차, 2차는 좀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RA잖아요. RA가 DT분의 DCA거든요. DCA. 자, 이렇게 쓰면 이게 K에 기본적으로 CA의 n 제곱에서 요 n 차승 n이 0과 1과 2일 때 각각을 적분을 한 거, 적분한 값. 그러니까 적분한 값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0과 1과 2를 갖다 그때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실제 값을 좀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0 차식이다. 그럼 이걸 적분하게 되면요, 자, CA equal CA 제로 마이너스 KT 이렇게 나와요. 1 차식이다. 그러면 ln CA equal ln CA 제로 마이너스 K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2차식이다. ln, 자, 여기 이렇게 됩니다. C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CA 제로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K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0차, 1차, 2차만 알면 웬만한 문제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실까요, 한번?
자, 여기가 CA, 0차 반응 CA는 똑같은데 CA0 빼기 KT잖아요. 근데 KT 빼기 CA0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1차 반응은, 자, 요게 LN이잖아요, LN. 그럼 LN CA인데 요거 빼면 나누기로 바뀌거든요, 자연 녹에서는. 근데 이게 잘못됐죠. 여기서, 요건데, 요거 계산하면은 1차식은 여러분들 요거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1차식만 다 뽑을까요? 그럼 LN CA하고 이항하면은, 자, CA0로 이렇게 나누기로 바뀝니다. 그게 마이너스 KT예요. 그런데 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요 위아래가 또 바뀌어요. 위아래가. 예. 그러니까는 결국 LNCA하고 CA0를 바꾸면 플러스 K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맞죠? 자, 2차 반응은 자,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은 CA분의 1이죠, 이게. 그럼 이항하면 CA0분의 1 빼는데. 플러스 KT죠. 그러니까는 요게 서로 바뀌었어요. 여기 KT에다 마이너스를 하든지 아니면 요두 개를 자리를 바꿔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그럼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 벌써 2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 났잖아요. 그러면 4번을 굳이 적분을 안 해도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면은 빠른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데 요 4번은 제가 적분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문제 풀 때는 제대로 틀린 거, 맞는 거 하나만 제대로 고르면 되니까 그쵸?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D, 얘를 이항하면은 CA, 마이너스 N 곱하기 DCA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K 곱하기 DT. 이렇게 우리 쓸수 있고요. 요게 여러분들 만약에 적분이 된다, 그러면은, 자, 1 마이너스 N분의 1. 자, 이렇게 하고, 자, CA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CA 0, 1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요 계산은 마이너스 KT. 이렇게 우리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럼 2차식. 한번 넣어볼까요? 2차식? 그럼 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2차식을 넣기, 아, 이게 3차식이에요. 3차식. 3차식을 넣으면은, 그래도 3을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요. 여기다 3을 넣어보세요. 그럼 CA에 마이너스 2 빼기 CA0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마이너스 K 곱하기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거. 그쵸? 그러면 2분의 1에, 요거 보니까는 CA의 제곱분의 1 빼기, 자, CA 제곱분의 제곱분의 1, CA 제곱, 자, 요게 CA 제로의 제곱분의 1, 이거 equal KT. 요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거 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거 맞는데 여기 2가 아니라 뭐야? 2분의 1이죠. 여기 2분의 1.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0차, 1차, 2차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